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 유신 독재 체제에 맞선 민주화 인사들의 모임이었던 모교기도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영구 독재를 선포한 유신 헌법 40년을 맞는 올해, 하나님의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기도회에 참석했던 이들이 백발이 돼 다시 모였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 1974년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가담해 해직됐던 김태진 선생. 김태진 선생은 아직도 국내 언론 환경이 유신 시절처럼 발행인과 사주를 통해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뼈 있는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1975년 3월 해직 직후부터 모교기도회에 참석했던 김태진 선생은 기도회를 시대의 아픔을 나누고 민주화의 희망을 키웠던 안식처였다고 회고합니다. 여기 와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떻게, 어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항상 기댈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모교기도회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장비가 아니었나. 인혁당 조작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강순희 여사. 강순희 여사는 38년 전 모교기도회에 참석해 유신 정부가 남편에게 뒤집어 씌운 간첩 누명과 재판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강순희 여사에게 모교기도회는 억울함을 유일하게 호소할 수 있었던 도피성이었습니다. 날 보고 기독교 회관에 가서 5분 스피치 할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다급한데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남편의 재판정 과정을 얘기했는데요. 민주화운동의 상징 모교기도회가 유신 선포 4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모교기도회는 유신 체제 아래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 등이 자행되던 1974년 의식 있는 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모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유신 체제 아래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모교기도회는 울음이었습니다. 구속자가 울고 가족이 울고 그리고 거기 함께 참여한 자들이 울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이어 우리 사회가 여전히 편견과 차별, 권위주의와 맹목적 집단주의 등에 사로잡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유신 잔재 청산을 위해 한국교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과거 유신으로부터 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한줌 빛이 됐던 모교기도회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